뭐 공부 했습니까? 응? 아니 안 했죠. 하시고요. 안본거 순서대로 밑에 거부터 옛날 거부터. 그 다음에 양념치 시작하게 되면 일단 오늘 요거 할 건데 요거 하셔야 되고요. 주말 동안. 그 다음에 그동안 익혔던 것들 드릴 세트 시험 치시고요. 100점 목표예요. 오케이. 얘는 끝나고 나면 한번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들 미리 조금씩 해놔야 됩니다. 됐습니까? 요거 다음에 문장 세트 나올 때 요기에 있는 단어들이 사용될 건데 여기 있는 단어들 어렵습니다. 모르면 그 다음 위에 올라가게 될 예정인 문장 할때 어려워져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나는 수영한다. 뭐라고? 잠깐만. 어떠시 동영상 맞잖아 이거.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이거 끝났잖아. 아, 전번에 선생님이 안 했구나. 너 전번에 어디까지 했더라? 네 문장 했어? 열 문장? 오케이, 11번. 오, 민준이 그런 말을 할줄 아네. 자, 그는 피자 만든다. 오케이, 바로 해볼까요? 예? 그렇죠. He makes pizza. 두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하다시고 does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he가 makes 한다. 누가다? He makes pizza. He makes pizza.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페어. 그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다. He can make야. He can makes야. He can make pizza. 자, 선생님 동영상 수업에서도 설명해 놨는데요. 안 봤으니까 뭐라고 설명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오케이. 그래서 양념이 들어가며 하다시는 원래 모습 그대로 써야지. 이렇게 S부터 있거나 이렇지 않는다. 그가 만든다는 he makes였는데 그가 만들 수 있다. 여기에다가 can이 양념이 들어가게 되면 얘가 사라지고 he can make 해야 된다라는 게 양념씨의 모든 앞으로 배우게 될 양념씨의 공통된 규칙이야. 알겠습니까? He can make pizza. Can make pizza. 계속해서 우리는 튼튼하다라는 표현 어떻게 합니까? We are strong. 그렇죠. Strong이 어떤 시기 때문에 be 동사랑 합쳐서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 이번엔 be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문장입니다. We are strong. We are strong. 여기다가 양념을 넣어보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튼튼해질 수 있다. 그렇죠. We can be strong. 방금 전에 우리가 튼튼하다는 we are strong이었죠. 오케이. 이거는 우리는 튼튼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는 튼튼하다를 튼튼해질 수 있다 하고 싶으면 우리가 튼튼하다라는 이 속에 양념 뭘 넣는 거예요? can이 뭐뭐 할수 있다라는 능력 뜻이고 양념이 들어가면 아까도 얘기했지 뭐뭐 하다라는 의미 앞에 들어간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양념이 들어가면 원래 모습 그래서 am is are를 그래서 무슨 동사라고 불렀어요 그동안. 그렇죠. be 그래서 we can are strong이 아니고 we can be strong 해야 된다는 게 양념씨의 모든 양념씨들의 공통대 양념씨 뒤에는 뭐뭐 하다가 와야 되는데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We can be strong. Can be strong.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너는 빠르게 달린다라는 표현은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문장 종류 중에서 뭐다? 하다시고 안에 뭐 들어있다? 두가 들어있는 문장. You run fast. 누가다? You가 run한다. 어떻게? Fast 하게. You run fast.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너는 빠르게 달리니? 그렇죠. You run을 묻는 말 하면 Do you run? Do you run fast? 얘가 달리다라는 하다시니까 안에 들어있던 do가 이렇게 와서 do you 해서 묻는 말 만들었습니다. Do you run fast? Do you run
fast.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나 빨리 달려 하고 싶으면 뭐라고 대답한다? Okay, run fast. 그렇지. Yes, I run fast 해야 되는데, 이거 귀찮잖아. 그래서, 하다시, 대장, 이달에다 이거 빼고, do you라고 물었잖아. Yes, I do. 아니라면, No, I don't. 라고 대답한다. 라는 거 앞에서 배웠어요. Yes, I do. No, I don't. 오케이, 계속해서, 너는 빠르게 달리지 않는다는 뭐예요? 그렇죠. You don't run fast. 오케이, 너는, 자, 달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달린다라는 말에다가 뭘 집어넣었다? not을 집어넣었죠. 근데, 달린다가 run이니까, 하다시니까, do 들어있다가, do랑 not이랑 합쳐서 don't 만들고 뒤에 하다가 온다죠. You don't run. You don't run fast. You don't run fast.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너는 빠르게 달릴 수 있다는 뭐예요? You can run fast. You can run fast. 그래서 너는 달린다는 you run이었는데 여기다 양념뿐이니까 달릴 수 있다가 됐고 영어라면 you can run fast가 됐다. 너는 빠르게 달릴 수 있니? 오케이. 그래서 이러니까 선생님이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너는 달릴 수 있니?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 누가다? 누가? 너는 뭐 한다? 달릴 수 있다가 뭐였어? 너는 달릴 수 있다. 오케이. 양념 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달린다가 아니고요. 너는 달린다가 아니고 달릴 수 있다면 너는 달린다라는 표현에 양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오케이. 그러니까 동영상 안 보니까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넌 달릴 수 있다 뭐예요? 누구? 항상 누가다를 해야지. 너는 달릴 수 있다는 뭐야? 오케이, 공부 다 하고 오세요. 너 동영상 안 보면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 한다, 너.